약을 혼자 치기 위하여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고 먼저 선을 깔아줍니다. 이렇게 호수를 먼저 깔아놓습니다. 이렇게 선을 깔고 요를 잡아당겨서 이 지지 회전대에다가 걸어서 당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깔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가장 먼 곳에다가 먼저 호수를 먼저 깔아 놓습니다. 그런 다음 살충제 바이구 28번 바이구와 빵빠레스 구비 살충제 진대물 전문약과 함께 섞어서 방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옆천에 있는 복숭나무도 함께 방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방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 마지막 윗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목에다가 걸고 하면 되겠고, 이렇게 조인트를 가지고 다시 연결을 해서 약을 방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깔아 놓습니다. 이렇게 방제를 해줍니다. 상단부터 먼저 방제를 하고, 그 다음 하단 부분을 방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즐도 아주 연하게, 아주 부드럽게 노즐을 돌려서 아주 부드럽게 분사가 되도록 해서 방제를 해줍니다. 상단 부분을 먼저 방제를 하고, 그 다음 하단 부분을 방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다시 상단 부분을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의 방향을 잘못 해놓게 되면 이렇게 말려서 호수로 혼자서 방제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호수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통팽이가 잘 돌아가서 호수가 꼬이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제2 농장 역시 농약을 치기 위하여 이렇게 선을 먼저 깔고 통팽이를 중간에 하나씩 꽂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을 쳐볼까 합니다. 이 농장 역시 이렇게 상단을 먼저 쳐주고 하단을 치고 나서 다시 가까이에서 다시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주는 것처럼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팽이가 이 고무 호수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도록 이렇게 해주고 나서 약을 방제하면 되겠습니다.